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릴리랑 같이 한땀한땀 바느질 해볼까요? 릴리야 인사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좀 간단한 원피스 하나 만들 거예요. 좀 있으면 여름이 끝나긴 끝나겠죠? 설마. 아직 덥지만 약간 아직까지는 여름 느낌 나는 원피스 만들어 봅시다. 오프숄더 가슴께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는 그런 간단한 원피스를 만들 건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릴리야, 우리 시작하자. 자, 필요한 재료입니다. 천은 아주 얇은 그 론, 면, 코튼 론이에요. 리버틴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 나요. 회사는. 어쨌든, 무늬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트로피컬한 열대 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골라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판 하나, 뒷판 두 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슴께 달 프릴입니다. 그리고 치마 밑단에 달 이런 건 프릴이라고 하나요? 러플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든 간에 치마 밑단에 달 러플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하고요. 모두 다 4mm 시접 두고 재단해서 올 풀림 방지에 발라놓았습니다. 바느질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바느질은 간단하게 앞판과 뒷판의 어깨선을 연결해주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놓고요. 겉감길이 마주되고 놓고 핀 꽂고 어깨선을 홈질로 바느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림솔로 다림질 해줄 거예요. 우선 거기까지 우리 같이 해봐요. 이렇게 어깨선이었습니다. 홈질로 꿰매고 그런 다음 가림솔로 다림질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목선과 암호를 정리를 해줄 건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소매가 없는 민소매 옷을 할 때에는 안감을 놓고 꿰매서 뭐 뒤집어 준다든지 아니면 망사 같은 것을 이렇게 목둘레 대고 꿰매서 역시 뒤집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인형 옷 만드는 책 같은 거에 이런 방법은 소개되어 있는 걸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만드는 옷의 어깨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뭘 넣고 뒤집고 뭐 이렇게 꿰매고 뒤집고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기는 좀 마음에 걸려서 자 이제 지금부터 해볼 텐데 우선은 암홀과 목둘레의 곡선에 촘촘히 가위집을 줘서 왜 우리 풀칠해서 이렇게 붙였던 진동 같은 거할때 붙였던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풀칠해서 안으로 접어 넣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곡선이 예쁘게 나오도록 가위집을 짜잔. 촘촘하게 가능하면 완성선 가까이까지 곡선을 따라서 가위집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풀로 붙여볼게요. 합니다. 이렇게 목선과 암홀 정리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색깔이 진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보이세요? 이렇게 촘촘촘촘촘촘하게 가위집 넣어서 풀칠해서 가능하면 곡선이 예쁘게 나오게 신경 써가면서 접어줬어요. 왜 이렇게 잘안 하는지 알겠더군요. 그러니까 예쁘게 가능하면 곡선이 부드럽게 나오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림질로 한번 자리를 더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안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탑 스티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쵸? 요 가장자리를 따라서 탑 스티치를 해서 완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촘촘하게 가위집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시접이 오리 풀리거나 움직일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 또 웃는다. 아, 접착심을 붙여주려고요. 접착심, 여러분 패턴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있으면 그건 접착심 패턴이에요.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잘라가지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지금 겉에 있는 원피스 천보다 약간, 정말 약간 겉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안으로 들어가게 그려놓은 패턴이거든요. 요렇게 접착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자리를 잡아놓고요. 접착심 붙이는 법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얇은 접착심 사용합니다. 방법은, 아이고, 좀 위치를 잡아놓고 할까요? 움직일까봐 겁나네. 이렇게 겉으로 안 보일 정도로만 잘 위치를 잡아 놓으시고요. 자, 이 정도로 고정해 놨으면 접착심이 밖에서 보이는 일은 없겠죠? 요 상태에서 중간 정도, 다리미 온도를 한 중불 정도로 하셔가지고, 살짝, 살짝 눌러서, 아이고, 무서워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위치에 고정이 됐으면요. 이제 뒤집어 놓고, 이제는 조금 다리미 온도를 올리셔도 돼요. 너무 뜨겁게 하지는 마시고요. 코튼 온도 약간 밑에 온도 정도로 해서, 겉면에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접착심이 잘 붙도록. 어떤가요? 올, 잘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도록. 짜잔. 됐죠? 이제는 안에 있는 시접을 접착심이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야, 이렇게 탑 스티치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해줄래요. 저는 지금 여기 목선 주변, 암홀 주변 돌아가면서 탑 스티치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시접을 접어놓고 풀로 붙여놓은 다음 그 접착심 없이 그냥 탑스티치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접착심 있으면 붙이고 탑스티치 하는 방법 두 번째. 어느 쪽이든지 편하신 걸 택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탑스티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 온도를 좀 식혀서 어깨선부터 암홀부터 탑스티치를 해볼까요? 탑스티치 끝냈어요. 이렇게요. 안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붙인 접착심을
탑스티치 하면서 한번더 이렇게 꿰매줬기 때문에요. 아, 안정적으로 고정이 잘된것 같아요. 앞으로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렇게 얇게 그리고 어깨가 좁거나 그런 옷을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접착심 붙여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괜찮은 방법인 듯. 자, 몸판은 이렇게 해서 좀 치워놓고요. 이제 어깨 프릴로 가봅시다. 제가 프릴을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밑단은 한쪽 사이드는 밑단은 단을 접어놓고 탑스티치 했어요. 단처리 했고, 위에는 패턴에 제시된 대로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가운데 11.5cm 마크 했고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6.5cm. 그리고 시접 빼고 남는 5cm.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이 프리를 이렇게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아줄 거거든요. 가운데 11.5cm는 앞판에 달릴 부분이에요. 양쪽 옆에 6.5cm는 소매 쪽으로 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cm, 양쪽 끝에 5cm는 뒷판으로 갈 부분이에요. 그렇게 요 윗선을 따라서 주름을 잡아서 몸판에 붙여줄 건데, 요 5cm 되는 부분도 뒷판에 맞게 줄여서 주름을 잡을 거고요. 6.5cm 부분은 소매를 감쌀 수 있게, 어깨를 감쌀 수 있게 주름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일단 5cm 주름을 먼저 잡아 볼게요. 5cm 부분에 시접은 빼고요. 시접은 빼고 들어와서 5cm 부분에 주름을 잡기 위한 시침질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5cm만큼 시침질을 다 했으면요, 그거를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아당겨서 아예 2cm가 되도록 만드세요. 시접 빼고요. 시접 빼고 2cm가 되게 아예 요 끝에서 박음질을 해가지고 주름을 고정을 해줍시다. 그럼 이제 얘는 뒷판에 가서 붙을 부분이죠. 뒷판에 이렇게 펴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가서 붙을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이제 그 소매가 될 부분이죠. 소매가 될 부분 6.5cm 같은 요령으로 지금 여기 박음질을 한번 했기 때문에요. 여기랑 여기가 구분이 되겠죠. 구획이 지어졌다고 할까요? 역시 6.5cm를 시침질을 한 다음 요 6.5cm는 소매에 맞게 하려면 2.5cm로 줄여야 해요. 2.5cm에 맞게 그렇게 시침질을 한 다음 당겨주시면 되고요. 당겨서 그렇게 고정을 합시다. 박음질해서 고정하는 거 아까처럼 해요.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프리를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몸판 앞판에 붙을 11.5cm는 주름 역시 똑같은 요령으로 주름 잡아서 4.5cm로 줄이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6.5cm는 소매 분 2.5cm로 줄이고요. 5cm 뒷판은 다시 2cm로 줄이고. 패턴의 사이즈를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패턴에 나온 사이즈대로 주름을 구간별로 주름을 잡고
잡고 그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시침질, 주름 잡는 시침질을 계속 해볼게요. 어깨풀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다림질도 좀 해서요. 바느질하기 좋게 조금 주름을 눌러 놓았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핀을 꽂아서 소매 부분, 뒷판 부분, 그 경계선을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천이 무늬가 좀 복잡해서 펜으로 그린 걸로는 잘 보이질 않아서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상태로 자 몸판에 달아주죠. 패턴에 보면 몸판에 이렇게 그 프릴이 다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뒷판에서부터 단다면 저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릴이 달리겠죠. 핀을 한번 꽂아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소매 경계선 부분에 하나 더. 이렇게 핀을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도 하나 정도 꽂아줄까요? 오, 사이즈가 잘 맞죠? 네, 됐고요. 이제 소매는 건너가서 요만큼 소매예요. 고기는 달지 말고요. 넘어가서 앞판에도 표시된 부분에 경계선을 놓고 핀을 꽂고요. 네, 그 다음에 중심선. 네. 핀을 꽂고요. 이런 식으로 뺑 돌아가면서 프릴을 몸판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중심선 맞춰서 핀을 꽂았으니 주름을 좀 이렇게 골고루 가게 모양을 잡아서 핀을 더 꽂아줍시다. 지금 거의 반 정도 핀을 꽂은 셈이죠? 요 정도 해놓고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짜잔! 보이세요? 요쪽 반한 셈이에요. 똑같은 요령으로 나머지 반을 다 핀을 꽂고요. 그런 다음, 요 뒷판, 지금 핀 꽂은 부분, 요만큼, 그 주름 잡느라고 시친 바느질 있잖아요. 그 시친 바느질 자국 그대로 주름을 몸판에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이 프릴을 몸판에 연결하면서 위에서 반박음질 정도로 꿰매주시고요. 앞판도 역시 시침질한 그 선을 따라서 반박음질로 연결해주시고 소매는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오, 예쁘다. 자, 빨리 해봅시다. 짜잔!
이렇게 됐어요. 너무 귀엽죠? 어깨풀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뺑돌아서. 짜잔.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왕, 귀여워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려운 순서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간단한 것만 남았네요. 엽선 해줘요, 이제. 엽선, 요렇게. 풀이를 좀 치워놓고요. 엽선 맞춰서. 앞판과 뒷판의 엽선을 맞춰서 홈질로 꿰매고 다 가름솔로 다림질까지 해볼게요. 그건 간단하죠? 이렇게. 너무 귀엽죠? 엽선 연결했더니 요런 모양이. 요대로 그냥 짤막하게 단처리만 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러프를 좀 달아주려고요. 요 밑단에 러프를 달아주는데 러프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러플의 밑단은 아랫단은 접어서 탑스티치해서 단처리했고요. 요 몸판에 달릴 부분에는 시침질을 두줄 했습니다. 시접에 한 줄, 그리고 완성선 바로 아래 한 줄, 요렇게 두줄 해서 몸판에 달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역시 4분의 1 점을 찍어서 이렇게 네번 접어서 표시했어요. 이렇게 한 번, 아니지, 두번 접어서 4분의 1 점을 표시해가지고 몸판에 연결을 해줄 건데 한번 해줘 볼게요. 자, 가운데 점이 어딨더라? 여기. 가운데 점은 앞판의 중심선에 중심점과 맞춰서 핀 꽂고요. 우리 스커트 달때 하는 거랑 같은 요령이에요. 그쵸? 이렇게 주름 스커트에 주름 잡아서 몸판에 닿는 거랑 다는 거랑 같은 요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4분의 1 점은 엽선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끝점은 끝에 고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 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고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쪽만 해보죠. 주름을 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고 그렇게 잡힌 주름을 살살 펴가면서 손으로 조정을 해서 핀으로 고정하고요.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반박음질 정도로 밑단을 따라서 쭉 꿰매주세요. 꿰매준 다음 시접을 몸판 쪽으로 보내서 다림질하고 그 위에 탑스티치까지 그렇게 한 번에 가볼게요. 핀 꽂는 것부터 우선 끝내고 꿰매고 다림질 탑스티치 아셨죠? 자,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밑단에 러플 다 달았어요. 우와, 기쁘다. 자, 이제 그다 했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뒤에 뒷중심선만 꿰매줄까요? 이렇게 옷을 다시 뒤집어 놓고요. 여기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거기까지만 뒷중심선을 꿰매줍시다. 러플 밑에 밑단의 러플도 잘 맞춰서요. 이렇게 핀을 꽂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된 점부터 요 아래쪽은 막아서 꿰매고 가림솔로 다림질. 위쪽에 열리는 부분은 안으로 시접을 접어 넣어서 탑스티치 할 거예요. 요 열리는 부분 안으로 접어 넣을 때 여기 프릴 단거 요렇게 잘 같이 한꺼번에 접어 넣어서 한꺼번에 탑스티치 해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바느질 끝이에요. 우와, 간단하다는. 자,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뒤에 뒷막음 했고요. 네, 위에는 이렇게 탑스티치 하고, 그리고, 스냅단추 하나 달아서 여밀 수 있게. 뒷모습은 요래요. 아, 정말. 앞모습은? 굉장히 간단한 스타일인데, 너무 예쁘네요. 산뜻하고. 마음에 들어요. 여기 리본도 달았어요. 저는 사실은요, 여기 주름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물칠 해가지고 말렸어요. 그리고 어깨에 있는 프릴도 이렇게 그냥 놔두면 옆으로 이렇게 뻗치거든요. 그 모양이 좋으시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오는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물칠을 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아래로 내려서 주름을 좀 만져주시면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스타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기는 섭섭해서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양쪽에 리본, 조그만 리본 두개 달아주었어요. 어떤가요? 예쁘죠? 릴리아. 오, 예쁘겠다, 릴리아. 별로 어렵지 않고요. 안감 없이도 그렇게 접착심 돼서 깨끗하게 정리도 되고, 마음에 드네요. 다음에도 비슷한 걸할 때는 한번 응용해 봐야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희 이 영상은 만들기 영상으로는 52번째 영상이에요. 만들기 영상으로 꼬박 일주일에 하나씩 1년을 한 셈이에요. 오늘이 만 1년이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특집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릴리 인사해요. 여러분 안녕.